넌 일요일인데 집에서 또 일이니? 엄마랑 같이 찜질방 가자, 응? 됐어, 행사 중이야. 기집애, 너 이번 달 행사 끝난 거 엄마가 아는데 거짓말하니? 아,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몸 좀 풀고 오자. 일요일 하루 효도 못해줘? 경주야! 아, 진짜. 아우치프팅, 어머, 누가 차 새로 뽑았나 보네? 누구네 집이지? 어우, 참 이쁘다. 얘, 얘 너. 다 엄마. 어머, 얘, 이거 네 차니? 어, 엄마한테 얘기하는 걸 깜빡했네. 얘는 깜빡할 게 따로 있지. 그런 걸 깜빡해? 아유, 어머 세상에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어머머, 웬일이니? 어? 아우, 야, 차 너무 멋지다. 어? 쿠션감도 좋고. 진짜 이게 네 차니? 너 적금 깼어? 아니. 회사에서 포상금으로 돈 대신 받은 거야. 어머, 어머, 세상에. 아니, 포상금 나온다길래 돈 몇 푼 줄 줄 알았더니 차를 준 거야? 아우, 그 회사 진짜 좋은 회사다. 어? 찜질방 어디로 가? 얘는? 찜질방은 무슨? 차 새로 뽑은 기념으로 드라이브나 가자. 차기사 출발. 밖에 나오니까 좋다. 그치 엄마? 다 큰 기집애가 엄마 말고 니 짝하고 이런 데 올 생각을 해야지. 엄마, 진우 씨에 대한 미련 버려. 그게 말처럼 어디 쉽니? 그만한 사익감이 다시 쉽게 오겠냐고. 예전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야. 엄마는 딸에 대한 믿음이 왜 그리 부족해?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? 대책이라니? 너 마음에 들어오는 남자라도 있는 거냐고. 남자 만들면 되는 거지. 그게 뭐 어렵다고? 우리 본사에 남자 많아, 엄마? 아유, 그래. 우리 딸 오늘 보니까 차도녀가 따로 없다. 차도녀? 그런 말도 알아? 그럼, 차를 마시는 도시 여자. 엄마, 응? 이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. 나만 믿어. 기집애. 아이고, 어디서 누구랑 대판 싸우다 온 것 같네. 싸우긴 싸웠잖아. 난 노래도 몇 곡 못했다며. 아빠는 어떻게 마이크 한 번 잡더니 노치를 않냐? 한이 많은 사람은 원래 그렇다. 네 말대로면 나는 365일 마이크 잡고 살아야 해요. 대본이나 따라. 열쇠 안 가지고 나왔네요. 응? 당신 없어? 어머, 나 아까 노래 부를 때 떨어뜨렸나 봐. 어머지가 아니 흔들어대더라. 내가 언제? 담 넘어라. 예, 아버지.